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레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 혹은 사물 속에 여러 가지 노란색 이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색 리본이겠죠. 그리고 레몬이라고 하는 발음의 음차적인 성격도 리본이라고 하는 것과 닮아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착안해서 이번 제목을 지었다라는 말씀을 본인이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작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2002년의 살인사건과 실제 우리가 경험한 세월호에서의 그 엄청난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우리가 소설 안에서 찾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비약 아닌가, 생뚱맞은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종류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권영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봤는데 겨울서점이었죠. 출처를 명확히 밝혀준 게 제 원칙이어가지고 겨울서점이라는 이제 유명 유튜버님께서 크리에이터님께서 하시는 부럽다. 방송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프로이디안 슬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글자 그대로 이제 프로이트적인 미끄러짐이고 일상적인 말실수에서 자기 본심이 튀어나오게 되는 상황을 이제 프로이디안 슬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예컨대 이제 제가 예전에 한참 기자 시절에 술을 잠깐 끊은 적이 있었는데 술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 며칠 동안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물병을 이제 앞에 있는 기자한테 달라고 한다는 것이 거기 술 한 병만 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사실 프로이디안 슬립인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본심이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권여선 작가가 계속해서 어떤 노란색이라는 이미지, 색깔을 작품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드러냈다라는 것 자체가 이 권여선 작가님의 어떤 내면에 혹은 프로이트적 의미에서 무의식 속에 세월호 사건,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라는 그 사태에 대한 상처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소설 레몬에 나오는 노란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잊을 수 없는 상실,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을 또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하면 사실은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는 노란색 리본, 노란 리본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작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 관계가 꼭 논리적이어야지 성립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정서적이거나 혹은 정동적인 연관성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꼭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뭔가가 떠오르는데 그게 사실은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있는 것처럼 관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레몬이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사건들과 그 애도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겪었던 사회적 사건으로서, 트라우마로서의 세월호 사건과 그런 방식으로 연결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장쟁 이후로는 거의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민적 차원으로 외상적인 고통을 겪었던 사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대의 비극적인 보편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서로 각자 도생하고 파편화되어 있다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애도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이제 어떤 공통적인 어떤 정서를 갖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의미가 우리 시대에 특히 각별히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이 소설의 어떤 모티브이면서도 비논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연관성을 구성하는 그런 더 계기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충분히 뭐 사회적인 의식을 혹은 무의식을 소설이 대변하는 차원에서 반영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뭐 이 지점은 사실 아까 배상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집단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방식의 애도로 풀어냈다라고 하는 것과는 사소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집단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 이상으로 결국에는 확장시켰다라고 박근혜 선생님 혹시 보시나요? 저는 이 사회 아까도 이제 배상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사건으로서의 어떤 세월호, 이게 개인적 사건으로 환기되어야 되는 어떤 필연성 같은 것이 저한테는 솔직히 이제 와닿진 않았어요. 이 작품에서 형상화에서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절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학적 절박감? 이런 것들이 이 소설에 있는 내내 별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떤 의미에서 노란색을 썼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것이 나한테 굉장히,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논리 이전에 막 와닿는 그런 느낌으로 이 소설이 저한테 느껴지진 않았다는 면에서, 그런 면에 살짝 저는 이제, 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약간 첨언을 하자면, 애도가 상징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서사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완숙되거나 의미를 갖기 이전에 뭔가 아직 상징으로서 활용하고자 했던 의도가 더 강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소설 레몬이 아무래도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문학적인 시도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인물들도 등장을 시키고 실제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 조금 더 집단화된 혹은 개개인이지만 결국에는 연결된 애도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인물을 등장시키고 그들을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다중 서술자를 활용하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소설의 형식적 차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소설이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만큼 이 인물들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느냐, 재현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점을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상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물들이 그 상실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명확해요. 그런데 이 후유증을 드러내는 방식이 누군가는 정신적인 뭐 불안정함으로, 누군가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아까 신규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인물들의 각각의 애도의 방식이 다르듯이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에 있어서의 이 재현의 방식도 다른데, 대표적으로 한만호 같은 캐릭터는 굉장히 다리를 골육적으로 절단해야 했던 아주 노골적인 신체적 증상 같은 것들을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실 전시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작품에서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작품이 의도한 만큼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중경 선생님. 일단 여기 이 소설의 맨 처음에 사건의 발단이 됐던 해연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만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본다면 이제 그 사건의 발단과 나름 한만우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다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언니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 왜냐하면 그 한만우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위계층 남성이죠. 뭐 하위계층 남성의 그 이게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삶과 그리고 끝내 이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그 남자의 비극적인 삶을 경유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애도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게, 이유는 이제 혜연이라는 캐릭터는 일단 혜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만우도 그렇고 약간 내면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혜연은 마치 무슨 자동기계 인형 같은 그냥 미의 화신처럼 그려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신비롭고 그래서 좀 쉽게 신화화되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리고 이 혜연이라는 캐릭터는 좀 무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옷을, 팬티랑 브래지어를 집에 있을 때는 입지 않고, 심지어 이제 나갔을 때도 팬티도 입지 않고 이제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간 거 아니에요. 그 차에 타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식의 그 무심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좀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그 정도로 규율화가 안 됐나. 약간 이제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그 인물을 너무 이제 신비화하는 게 아닌가. 너무 그 불가해한 그 미적 존재이고, 그 때문에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뭐 계속해서 회자되고, 약간 이제 그런 상황 설정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의 그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 다원이나 이제 다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만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쉽게 눈에 띄고 그래서 손쉽게 쓰러질 수 있는
뭐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재현이라는 게 좀 너무 이렇게 추상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 이제 한만우 같은 인물도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이지 않았고, 뭐 그냥 자기는 윤태림이 그냥 이렇게 뭐 반바지 얘 나시티 입었잖아라는 말을 듣고 그 윤태림이 얘의 그런 허리를 뭐 너무나 이제 예쁜 공부도 잘하는 애가 자기같이 뭐 맨날 알바를 해야만 간신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자기와 같은 애를 스쿠터를 타주고 거기다가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고 그냥 거기에 홀려가지고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자기의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한 자각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한만우 같은 인물은 그 뭐 오이지 같은 얼굴이라든지 뭐 나중에는 이제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나중에 머리카락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나중에 다리를 잃고 다리 잃은 상태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마치 그런 우리가 이제 그 하층계급 인물을 이제 전형적으로 그리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육체가 그의 운명의 전부인 것처럼 뭐 그렇게 어떤 육체로서의 삶에 국한된 존재처럼 그려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점에서 아예 둘 다 어떤 텅 빈 존재들이고 너무나 이 작품 안에서 좀 이렇게 소용되는 활용되는 형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한 마디 덧붙이면 여기에서 이 소설이 이제 세 명의 서술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세 명의 서술자 모두가 다 대학 교육 이상 받은 배운 여자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러한 뭐 어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 한만우 같은 캐릭터는. 그래서 조금 그 인물을 재현하는 방식이 너무 좀 관습적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각각의 인물들에게 다른 애도 방식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목소리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나 도식적으로 소용되는 인물들은 또 결국에는 계급적인 혹은 교육의 차원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뭐 작가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띄었다 이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한만우라는 캐릭터가 자꾸 이제 눈에 밟히는 것이 아까도 하위 주체적인 하층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한만우는 말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확히 이제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위 주체는 스스로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만우는 자기 언어를 갖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그 가족들도 엄마는 난쟁이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정말 비참하게 그려지거든요. 소설 속에서. 근데 그 비참함이 정말로 어떤 이 소설 속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설정되는 그런 비참함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전형적인 방식으로 그렇죠. 네. 그 하위 주체를 그려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왜 한만우가 이 살인의 이 죽음, 억울한 죽음에 대한 대속 하는 네. 그 죽음에 대한 대속의 역할을 한만으로 맡아야 되는 건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뭐 논리적 설명 이전에 정서적으로 좀 약간 공감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는 약간 불편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물에 대한 재현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에서 여러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서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자적인 소설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작가가 있겠지만 이 다자적 시점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이 성취하고 있는 장점이나 혹은 보여주고 있는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배상민 작가. 그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다자적 시점은 그 각각의 하나의 사건을 각각의 입장에서 서술하는데 많이 쓰여요. 대표적인 게 그 아쿠타가와 미노스케의 덤불 속으로죠. 한 사무라이의 죽음을 두고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증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서의 다자적 시점은 관찰자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혜연이의 그 텅 비어 있는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가족인 동생인 다은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다은이 또 혜연을 잃고 난 다음에 변화해가는 과정, 자기 자신을 잃고 잃었다가 한만우의 그 평범한 삶을 지켜보면서 다시 애도 상태로 도달하는 거는 그 10년 단위로 다은이를 지켜보는 상희 언니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 다음에 그 태림이, 또 다른 사건의 당사자인 이 태림이는 그 남편, 아마도 이 저기 막 혜연이를 가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 남편을 내 고통을 관찰해서 독자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또 본인은 또 상담사를 통해서 자기의 속내를 고백함으로 해서 독자를 하여금 관찰하게 만들죠. 그리고 한만우의 이 삶도 그 다은이가 지켜보게 함으로 해서 독자로 하여금 한만우를 새롭게 쳐다보게 만들죠. 그래서 관찰자 시점으로 각각의 변화, 각각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다자극 시점은 좀 다르게 씌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혜연이의 죽음 어쩔 수 없이 센세이셔널할 수밖에 없어요. 미모의 고생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 센세이셔널함이 왜 한만우의 평범함을 통해서 치유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애도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센세이셔널의 반대는 평범함이 아니라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센세이셔널하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혜연이의 죽음의 본질이 뭔가를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사실 저도 본질은 모르겠어요. 소설에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본질에 도달하지 않고 한만우의 평범한 삶을 경유한단 말이죠. 그래서 애도로 도달하는 것이 저는 사실 잘 납득은, 소설의 내적 논리로서는 잘 납득은 안 갔어요. 또 하나는 그 각자의 입장에서 다 고통을 받아요. 가해자들도 고통을 받죠. 가해자 커플이라고 할 수 있는 윤태림이나 저기 그 남편도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모두 다 고통받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가해와 피해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죠. 무화되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복수라고 할 수 있는가? 혹은 그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거나 동정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사실은 던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실제 소설 읽다 보면 그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좀 저는 역으로 조금은 좀 낯설고 어떻게 보면 좀 거북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해자의 고통을 피해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지켜보게 하는 것이 애도로 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맞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다자적 시점이 각각 파편화되어 있는 인물들 각각의 애도와 각각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관찰하게 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달리 이야기하면 이 작품이 천착해야 할 이 근본적인 상실을 구성해낸 피해 사실에 대한 핵심, 본질은 어떻게 보면은 보다 놓치게 되는 약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 준비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권대선 작가의 레몬에 대해서 지금까지 혹시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를 하잖아요. 그쵸? 다원이가 그 나름의 복수를 하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되게 범죄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같은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 이상한 어떤 순환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그 부당한 일을 되갚아줄 수 없잖아요. 나에게 그 부당한 일을 한 사람에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되갚아, 자기보다 더 약한 누군가를 때리거나 뭐 죽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갚는데, 여기에서는 자기들을 그런 상실의 고통에 빠뜨렸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복수가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에 자기들이 상실한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든 회수했다는 거, 그게 이 작품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니를 죽이면 딸이라도 데리고 와라. 네, 이게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매체에서의 코멘터리 중에는 뭐 윤리적인 복수다라는 표현도 썼더라고요. 저는 사실 윤리적인 복수가 어떤 형태의 복수인지 혹은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러한 질문들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의 소설들이 그러한 질문들을 각각의 방식으로 더 정교하게 보여주어야 할 지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것으로 리액추의 일곱 번째 리뷰 권대선 작가의 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리뷰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